음악은 따로 돌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에바 캐시디.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간 여자 가수입니다. 그쵸. 살아서는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. 무명 가수였어. 죽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죠. 그렇다고 뭐 대중적인 파퓰러 가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런 건 아닌데, 그쵸. 정말 그 음악 애호가들한테, 클래식까지도 포함해요. 하여튼 음악 애호가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가수였어요. 정말 비운의 가수인 게 죽기 5개월 전에 내놓은 앨범이 명성의 시작이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릴 에바 캐시디 곡 세 곡이 네 곡 중 세 곡이 라이브 앳 블루스 엘리에 수록된 앨범 그 노래들이거든요. 바로 그 죽기 다섯 달 전에 내놓은 그 앨범. 그러니까 이 앨범을 내놓고 발매 기념 공연을 했는데 그 기념 공연 중에 몸 이상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흑색종이라는 암이 전이가 돼갖고 이제 뼈가 뭐 바스라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였대요. 죽기 두 달 전에 에바 캐시디를 위한 자정 콘서트를 했어요. 그래갖고선 에바 캐시디가 두 곡을 거기서 불렀는데 그 두 곡 중 하나가 오버 더 레인보우예요. 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. Somewhere. 보면은 그 영상이 있어요. 음반이 아니고 영상으로 돼 있는데 오버 더 레인보우는 저희도 한번 소개해. 그렇죠. 세라본 걸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. 뭐 그러니까 재즈 스탠다드 중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니까. 근데 이제 비유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봄날은 간다 오리지널은 이제 백설이 씨 거잖아요. 네. 그 이제 세라본을 백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에바 캐시디 노래는 뭐냐면 오버 더 레인보우는 어떤 식이냐면 장사익 버전이에요. 그러니까 노래가 같은 노래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것 같아.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아. 에바 캐시디를 세계적으로 알린 그 무명, 죽은 무명 가수를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하게 한 곡입니다, 이게. 들으면은 뭐 오버 더 레인보우가 왜 이래?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. 처음 들으시는 분들. 근데 에바 캐시디의 가장 큰 장점은 섬세함이에요. 음정 섬세함. 근데 그 음정을 정말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노래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이런 건 것 같아요. 재즈 곡이든 포크 곡이든 혹은 블루스 곡이든 그녀가 부르면 왠지 딱 기타와 보컬 딱 그냥 아주 미니멀하게 완전히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꿔서 부르는. 네. 무명 시절에 레코드 회사에다가 앨범을 내려고 수도 없이 테이블 가지고선 돌아다녔는데 우리 속된 말로 벤치를 맞은 거예요. 다 카트. 그래서 좀 힘들게 음악 생활을 했어요. 그러니까 성격도 내성적이고 14살서부터 기타를 갖다 본격적으로 치면서 워싱턴 DC 출신이에요. 블루스 엘리라는 지금 그 재즈 클럽도 라이브한 그 재즈 클럽도 워싱턴 DC에 있는 재즈 클럽. 조지타운에 있다고. 예. 예. 그러니까 그 클럽이 지금도 있어요. 아주 작고. 작고 그렇게 크게 명성은 없지만 하여튼 워싱턴 DC에는 에서는 손꼽히는 재즈 클럽이에요. 작년에 25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25년 전에 같이 그 연주했던 밴드들이 등장을 해요. 그래 가지고 그 25년 전 에바 캐시디가 노래했던 핸디캠으로 찍은 그 영상이에요. 브라이언 맥컬리라는 친구가 이제 그 공연을 갖다가 핸드캠으로 이렇게 쭉 찍고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녹음을 했고 하고서 이제 죽었잖아요. 그럼 이제 허공에 붕 떴는데 이거를 98년쯤에 영국 BBC 라디오 2의 이게 진행자인데 뭐 이렇게 코미디언이자 가수자 뭐 그런 인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노래를 갖다가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에바 캐시디 버전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야 저게 무슨 노래지 하고선 수소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국 가수가 아니고 이제 미국 에바 캐시디 거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바 캐시디가 96년에 죽고 98년에 영국에서 에바 캐시디 앨범이 나와요. 레코드 제작자가 음악을 듣고선 알아차린 거죠.
그 음악성을. 그래서 앨범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갖고 세 장을 모아갖고선 송버드라는 앨범을 갖다가 냈어요. 그래서 그게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오버더레인 뭐가 이제 수록돼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선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좀 알려진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핸드캠으로 찍었던 친구가 그걸 갖다가 BBC 방송의 프로그램 이름이 탑 오브 더 팝스라는 프로그램에 보내요. 그래가지고선 비디오에 담긴 그 노래가 1등을 하네. 영국에서 2000년 앨범 차트 1위를 갖다가 찍어요. 갖고 2001년에 영국에서만 500만 장이 팔려요. 송버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죠. 아주 드라마틱해요.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. 라이브의 블루스 엘리도 다시 라이브 버전이 이제 그 앨범이 히트를 하고 그랬죠.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 송버드에 수록된 송버드. 근데 송버드가 원래 수록된 거는 97년에 에바 캐스디가 죽고 나서 이제 앨범을 갖다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걸 갖다 모아서 앨범을 냈는데 그게 에바 바이 하트라는 앨범이에요. 그렇죠. 거기에 담겨 있었고 98년에 송버드로 다시 컴필레이션으로 모으면서 다시 담긴 거죠. 에바 캐스디가 낸 앨범은 두 개밖에 없어요. 92년에 처크 브라운이라고 뭐 이렇게 묘한 그냥 아저씨도 음악 장르에 예. 고고 디스코 뭐 하대 그분 밴드의 그냥 객원 보컬이었나 봐요. 예, 예. 그래가지고 듀엣 앨범으로 디 어더 사이드라는 네. 그 데뷔 앨범을 하나 냈고 네. 그 다음에 낸 게 라이브 앳 브루스 엘리. 딱 두 개밖에 없죠.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올뮤직 같은 데 가서 보면 에바 캐스디 앨범이 한 거의 9장 내가 지금 그렇죠. 보니까 올라와 있던 것 같아. 사후에 편집된 앨범들. 왜 그러느냐. 사후에 편집해갖고 만들고 재밌는 건 다 베스트셀러예요. 그렇게 나온 것. 근데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존에서 팔린 앨범들 베스트셀러 앨범 25위를 갖다 꼽았어요. 1위 비틀즈, 2위 U2, 3위 로라 존스, 4위 다이애나 크롤, 5위 에바 캐스디.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중반에 대중음악계를 팝플러 음악계를 갖다 뒤집어 들었다 놨는데 음악 장르가 포크에서부터 재즈까지 정말 다양해요.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. 그러면 포크 같기도 하고 브루스 같기도 하고 R&B 같기도 하고 가스펠 같기도 하고 재즈 같기도 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송버드라는 곡은 에바 캐스디의 목소리 그 분위기를 갖다가 사실 제일 잘 네. 나타낸 곡이기도 해요. 저는 에바 캐스디 버전으로 송버드를 듣고 원안을 들었는데 원안도 너무너무 좋죠. 플리트 우드맥의 77년도 앨범 루머에 있는 건데 크리스틴 맥비가 피아노 치면서 자기가 혼자 부르는 곡이에요. 천만 장 넘게 팔린 앨범. 예. 그 엄청난 앨범에 크리스틴 맥비가 되게 순수하게 부른 건데 에바 캐스디가 부르니까 에바 캐스디 곡이 되어버리는 느낌. 예. 두 곡 다 훌륭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크리스틴 맥비 버전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.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 이것도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재즈 들으면은 뭐 스탠다드로 듣는 거죠. 루이 암스트롱의 그 목소리. 뭐라 원더풀. 예, 라이브 앳 블루스 엘리 아까 처음에 소개한 96년도 그 앨범에 죽기 전에 수록된 곡인데 예. 죽기 두 달 전에 에바 캐스디를 위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는데 자선 콘서트에서 에바 캐스디가 두 곡을 불렀는데 하나가 오버 더 레인보우였고 또 한 곡이 뭐냐 What a Wonderful World였어요. 그 두 달 전에 부른 노래는 아니죠? 그렇죠. 앨범에 실린 거는 96년 1월 3일 날 공연 블루스 엘리에서 판정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무대라는 것도 거의 알고선 노래를 선곡했는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서글퍼져요. 그렇죠. 음색도 좀 이렇게 아주 그 섬세하고 잔잔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애조, 슬픈 정조가 이렇게 목소리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누가 들어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분함과 포근함 그러면서도 약간 날이 서 있는 아, 그 되게 매력적이죠. 진짜. 노래를 갖다가 얼마나 섬세하게 부르냐면 레퍼런스 앨범이라고 있잖아요. 오디오 이제 튜닝할 때 걸어놓고선 오디오 튜닝하느라고 음색 잡는 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앨범들. 근데 이 에바 캐스디 그 정교하게 이렇게 불러가는 섬세한 그 음 때문에 레퍼런스 앨범으로 그렇죠. 꼽힌대요. 예. 그냥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 뭐 속에서 그럴 때 에바 캐스디 음악 이렇게 올려놓잖아요. 그러면은 욱하고 올라오는 게 그 막 복받치고 이 응어리졌던 게
많이 말랑말랑거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아까 네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곡이 역시 라이브 앳 블루스 엘리에 수록된 곡이에요. Autumn Leaves. 뭐 재즈하면 이게 뭐. 이게 그 앨범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, 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압권이에요. 그 앨범에 보면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이 오톰 리브스가 제일 에바 캐시디다운 어떤 그런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버전이 아닌가 싶네요. 유튜브에 그 에바 캐시디 그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어요. 작년에 그 개봉된 건데 원 나잇 때 체인지 에브리씽 모든 게 바뀌었다 그날 밤. 어느 날 밤 모든 게 다 바뀌었다. 이런 제목인데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막으로 시작이 돼요. 25년 전 무명 가수 에바 캐시디와 그의 프로듀서 밴드는 공연을 녹음하고 앨범을 제작할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. 이것은 1996년 1월 3일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재즈클럽에서 있었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. 놀라운 성공에 관한 이야기. 그날 밤 녹음된 오디오와 비디오가 유례 없는 세계적인 성공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. 이런 자막과 함께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돼요. 그 25년 전에 했던 밴드들이 브루스 엘리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해서 이제 그 에바 캐시디 그 비디오를 갖다 틀어놓고선 옛 동료들이 에바 캐시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다큐멘터리인데 그러니까 노래가 사후에 히트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그가 자신의 목소리와 연주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조금만 느끼다가 돌아가셨어도 좀 덜 비극적일 텐데. 근데 가슴이 먹먹해지죠. 근데 네. 가슴 아픈데 또 이렇게 옆에서 또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커트당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돈을 모아서 오케이 우리가 내자 친구들하고. 그래서 만든 앨범이 결국 그녀를 죽어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아니 이 에바 캐시디 이 음악 들으면서 그 에바 캐시디를 생각하면 느끼는 건데 뭐냐면 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게 인생이구나. 그게 어떤 성과가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 않고 해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에바 캐시디가 지금 같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죠. 포기했으면 됐겠어요. 그렇죠. 무명으로 그 힘들게 살아왔지만 자기 꿈인 그 노래 접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한 발 한 발 해 나가려 했던 게 에바 캐시디를 만든 거죠. 이렇게 좀 속에 뭐가 맺힌 게 있을 때 들어보시면 네.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. 네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